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범승입니다. 자, 오늘 바로 이 히어로만 쿠키 기억에서 먹고 상당히 비슷한 이 사이버고만 쿠키 훈련소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바로 달려보도록 할 거고요. 그럼 입장하기 뿅 해주시면서 그러면서 이 사이버고만 쿠키 얘 또 새로운 스킨이 나왔죠? 뉴 매그넘 사이버고만 쿠키 전자소용돌이 통과 점수 만점 추가. 와, 요것도 점수가 상당히 쏠쏠하기 때문에 요 스킨 바로 낀가 동시에 그러면서 이거 스토리 보시면은 과학자 쿠키가 사이버고만 쿠키를 위해 만든 초록 슈트. 뭔 옛날 아련한 추억을 떠올리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을까? 뭔 옛날 얘가 사이버가 되기 전에 어떤 특정 XXX 마실 때 그 추억을 되살려서 요런 초록 색깔 느낌으로 이 슈트를 만들어준 것 같은데 그 떡밥에 관한 영상은 여기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얘가 과거에 어떤 쿠키인지 바로 아실 수가 있어요. 이거 꺼주시고 바로 장착 해주시면서 자 그럼 보물. 보물 같은 경우는 뭐가 가장 좋냐 제가 알아봤더니만 요런 식으로 추가 젤리를 생성하는 요런 보물이나 아니면은 젤리한테 추가 점수를 주는 요런 보물들 추가 젤리 생성한 요런 보물 요런 보물들을 끼는 게 가장 좋고요. 저는 그럼 요중에서 최근에 나온 보물 순서대로 껴주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최근에 나온 보물일수록 점수가 좀 더 높기 때문에 요렇게 껴주시고 요렇게 껴주시면 너무나도 쉽게 다이아몬드 등급 찍을 수 있다는 거 알아가시면서 그럼 바로 훈련하기 뿅. 예전보다 더 빨라진 기분이야. 초록 색깔로 바뀌면서 더 빨라졌나? 슝 날아가주시면서 여기서 히어로만 쿠키 기억에서만 나왔던 이 UFO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훈련소에서 UFO가 나오지? 뿅! 발사! 저게 이제 초록색깔 에너지 충전기 먹어주시고 그렇지 지금 여기 터보 엔진이나 인라인 스케이트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상당히 느리게 달린다는 거 뿅! 그렇기 때문에 좀 맵 난이도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근데 여기 맵이 그렇게 어려운 맵이 아니라서 그냥도 쉬운데 요 조합으로 달리면 더 쉽게 달린다는 거 점수 잘 나오고 해주시고 그렇지 엄청 느리게 내려오죠 저것도 막대기 같은 거 내려와 주시고 다 먹어 먹고 와 뭐야 엄청 커지는데 와 얼굴 완전 대두인데 대두 피해 얼굴 대빵큼 왕금젤리 가자 변신 쭉 나가주시면서 실주 이 블랙홀을 잘 타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게 빨리빨리 탈수록 좋기 때문에 바로 빨리빨리 먹어주시면서 에너지볼트 발사. 근데 아직도 브론즈3야 그렇지 지금 보스 나오나 이제? 뭐야? 뿅? 뭐냐 이거는? 오오 이게 나왔어 UFO? 와우 미사일 쏴 얘도 똑같이 닮았는데? 옛날 히어로만 쿠키 기억에서 UFO랑? 근데 이게 옛날에 슈팅게임 하듯이 피했던 게 난 더 재밌었던 것 같아. 이거는 그냥 장애물 피하기 아닙니까? 뿅. 와우. 근데 옛날 추억이 새록새록. 오, 이 젤리도 외계인 모양. 와우. 그럼 순식간에 실버3까지 왔고요. 이건 뭐야 또? 오, 여기 사이 통로로 사이로 지나가 버리네. 가자, 변신. 이때 잘해야 돼. 이거 빨리빨리. 막아주실까? 뿅. 바로 지쭈. 돌아버려. 이게 가장 지금 빠른 속도 날리는 거라서 발사 다 파괴. 그렇죠. 레이저 포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가운데 발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뿅. 저 UFO 한 번 나오고 많아 여기서. 와 아니 진짜 보스가 나오는 훈련소가 나올 줄이야. 이제는 훈련소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 신기한 게 많이 나와. 자 여기 걸렸죠 지금. 저 악당한테 걸렸어 스캔. 오 뭐야 레이저 쏴. 레이저까지 쏩니다. 옛날에 기억에선 느낌 나게 이게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훈련소가 약간 기억에선 느낌 나게 점점 바뀌는 느낌이 살짝 든다고 했었는데 이건 그냥 기억에선이야. 요정도면은 보스타임까지 가주시면서 바로 이제 에메랄드 2. 보탐은 요런 느낌 전기 찌릿찌릿. 오 우주선 로켓도 있고 젤리 야물딱지게 먹어주시면서 너무 금방 다이아몬드 찍겠네. 참고로 뭐 추가 젤리를 생성하거나 젤리 안에 추가 점수를 주는 보물 나는 지금 이 세 가지가 없다 하더라도 옛날에 나온 뭐 파도방울 이런 거 끼셔도 돼요. 추가 젤리를 생성하거나 젤리 안에 추가 점수를 주는 보물들 옛날 거 껴도 크게 상관은 없을 거예요. 다이아몬드 찍는 데는 대신에 그런 보물들 세 개를 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세 개 터보랑 인라인 이런 거 같이 끼지 마요. 뿅! 그렇지. 우.
새끼. 지금 순식간에 다이아몬드 등급 말하는 사이에 찍어버렸죠 여러분. 와 쟤 뭐야? 약간 표정 같은 것도 있네. 이렇게 끝나면서 너무나 쉽게 다이아몬드 등급 달성. 와 이러면 또 보상 싹쓸이 아니야? 오 보상 싹쓸이 해주시고. 아까 말했듯이 보물 같은 경우는 여기 밑에 옛날에 나왔던 보물들 있잖아요. 요런 파도방울이나 아니면 요런 거 별사탕 우주시계, 아니면 요런 거 기적초록나무 영양제, 요런 거 끼셔도 상관없다는 거 굳이. 근데 뭐 요런 거 끼면 점수가 현저하게 낮아지긴 하겠죠? 자 그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까지 뿅!